해외에도 인자강은 존재합니다. 1965년생인 폴 딜렛은 풋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빌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스터 USA에 버금가는 대회인 노스 아메리칸에서 헤비웨이트 2위를 기록합니다. 188cm의 키에 엄청난 근육량을 소유하고 있던 폴 딜렛은 헤비급 바디빌더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992년도 노스 아메리칸 오버럴을 기록하면서 IFBB 프로가 됩니다. 단 두 번의 경기 만에 IFBB 프로가 된 것입니다. 공룡과 같은 경악스러운 거대한 사이즈를 지닌 폴 딜렛에게 보디빌딩 팬들은 주라식 폴 딜렛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다이어트가 다 된 체중이 무려 130kg에 달했던 폴 딜렛은 데뷔 전이었던 1993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4위, 이어지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6위를 기록하면서 보디빌딩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던 폴 딜렛은 1994년도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합니다. 당시의 사전 심사에서 폴 딜렛은 포징을 하던 중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스트레칭을 하였는데요. 무대에서 쥐가 난 것입니다.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서 완벽한 무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폴 딜렛은 사전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4명의 스태프에게 부축당하며 퇴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놀드 클래식을 노 콘테스트로 마무리했던 폴 딜렛이었지만 이어지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본인 커리어 사상 베스트의 모습을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폴 딜렛은 로니 콜먼, 플렉스 윌러 등 걸출한 선수들의 케미컬과 영향을 담당했던 채드 니클스와 함께하였는데요. 커리어 말기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그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풋볼을 그만두고 보디빌딩을 시작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폴 딜렛은 프로가 됨은 물론 프로 커리어에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 4위까지 기록합니다. 거대한 사이즈의 팬들을 설레게 하는 스타성까지 겸비했던 폴 딜렛은 여러 보디빌딩 매거진에 다루어졌습니다. 기대를 많이 받는 보디빌더였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면에서의 등 근육의 모습인데요. 포징을 잘했던 90년대 바디빌더와 달리 그의 포징은 엉성하기도 하였고 특히 그의 부족한 등 근육으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프로 데뷔 2년차 만에 그의 커리어의 정점을 보여주었던 폴 딜렛이었지만 이어지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그가 가진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폴 딜렛은 아놀드 클래식이 아닌 나이로브 챔피언이라는 대회에 출전합니다. 현재의 뉴욕 프로였던 나이로브 챔피언은 아놀드 클래식과 더불어서 미스터 올림피아 다음으로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당시 떠오르는 신예였던 제이 커틀러 역시 폴 딜렛과 마찬가지로 1999년도 나이로브 챔피언을 준비했는데요. 보디빌딩 이즈 마이 라이프란 마음가짐으로 똘똘 뭉쳤던 제이 커틀러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두 번의 끼니를 마치고 아침 9시가 넘어서 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2시간가량의 운동을 마치고 다음 끼니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제이 커틀러는 그때서야 짐에 도착한 폴 딜렛을 만났다고 합니다. 폴 딜렛은 당시 공복으로 일어나자마자 짐에 도착한 모습이었죠. 이러한 일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폴 딜렛이 짐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몸을 만들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폴 딜렛은 게으른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혹자는 그가 받은 천부적인 보디빌딩 유전자를 잘 살리지 못했던 안타까운 인재라고 말하기도 했죠. 1999년도 이후 폴 딜렛의 커리어는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그는 과거에 보여줬던 전성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무대에 섭니다. 그리고 은퇴 경기였던 마지막 프로쇼에서 14위를 기록합니다. 3년 뒤 2006년도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하였지만 몬트리올 프로쇼에서 폴 딜렛은 10위를 기록합니다. 2006년도 몬트리올 프로쇼를 마지막으로 폴 딜렛은 완전히 보디빌딩을 은퇴합니다.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유행했던 1990년대 초반에 나타나 주라식 폴 딜렛이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폴 딜렛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가진 유전자를 100% 살리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날때부터 헤비급 보디빌딩 유전자를 가진 천부적인 재능의 선수였지만 동시에 게으름 역시 타고난 선수였습니다. 그가 만약 도리안 예이츠가 지녔던 인내심과 강인한 정신력을 타고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트레인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